예, 그 저기 어떤 그 참치집 운영하는 분이 꼭 좀 자기가 뭐 할 얘기가 있어서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한번 제가 예, 보내왔던데 한번 틀어봐줘요. 이들 코로나 얘기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번 달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2주가 연장이 됐더라고요. 너무나 저기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 전부터 장사가 안 됐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2주가 또 연장이 되니까 너무나 저기 낙오가 되는 심정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차등 직업을 자꾸 두시는데 뭐 제 손님 중에 뭐 호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행사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야 이제 하루하루 나올 수 있어서 뭐 10만원 적자 뭐 20만원 적자지만 그분들은 이제 직원들을 끌고 가야 되는 실정이에요. 뭐 실수도 없고 월급도 네, 됐어요. 네. 근데 네. 그 지금 보셨지만 이 양반이 저한테 절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얘기할 기회를 달라고. 어? 그래서 이 지금 1일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하면서 사실상 이제 아까 우리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 이런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굉장히 그 뭐 좀 이안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예, 방역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뭐 거의 최악입니다. 지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기 그 집합장, 영업장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예? 복지부 질병청에서 안을 만들어서 중대본에서 같이 하시잖아요. 결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발생한 손실 관련돼서 10월 8일에 손실보상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예, 제한업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제한업종은 아닌데, 이 여파로 인해서 이제 뭐 엄청난 타격이 있는 데가 뭐냐면 숙박업, 여행업, 공연업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아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손실보상 관련돼서 장관님도 중대본에 참석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무부서로서 이것을 손실보상의 좀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건의도 해야 되고 같이 적극적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중개부에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중심으로 이렇게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10월 8일 그래서 1차 손실보상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사항들을 중대본에서도 총리님도 계속 중기부에 요청을 좀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기부하고 국세청하고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제 그 손해가 산정되는 대로 즉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중대본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 총장님, 저기 그 22일에 대통령께서 베트남에 백신 100만 회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 아시죠? 네네. 그 이제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도 많고 우리 교민도 많아서 제외국민이 많으십니다. 베트남과의 관계, 우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 이거 100만 회분인데 또 이거 뭐 우리도 모자르는데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유분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 현재 제가 지금 재고에 대해서 물량을 정확히 모르는데요. 사용량을 다 감안해서 공유하는 부분의 물량을 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 저기 네. 그 동부가 방역 암 저기 보건협의체에 우리 복지부 참여하죠. 저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거기 저 미리 몽골의 신속 진단 키트인가 지원한 바 있죠. 네네. 지금 보면 북한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백스를 통해서 주는 것들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 200만 회분인지 신호백 뭐 300만 회분 안 받고 있는데. 그 전번에 어떤 포럼에서 그 예방의학과 교수께서 2천만 회분 정도는 돼야 북한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 저 동부가 그 방역 보건 협의체를 통해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북한이 지금 어쨌든 새로운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동부가 보건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그 북한과의 백신 협력 같은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이랄지 이런 데 통해서도 그런 의견 타진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이 참여를 해야 그런 논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분만 더 주시죠. 그러면 지금 북한의 참여를 견인한다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북한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지금 제가 보기엔 백신 협력을 통한 견인이 가장 유력한 방법일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복지부가 좀 주동적으로 좀 할 의사가 있는지. 네, 그 이제 저 외교부 중심으로 해서요. 방역보건협력체에 그 참여하는 기관들과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백신의 그 제공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충분히 맞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이제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고 국민적인 동의도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만 단독으로 준다고 하면 국민적으로 사실 이제 뭐 저항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뭐 아까 지금 같은 동부가 방역보건협의체를 통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그런 걸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지금 보면 예, 10월 4일날 전화 연락선이 다시 개통이 됐어요. 이제 정치 군사적인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상 보건으로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여지도 있고 그것이 단지 우리 국민들의 안정,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고 나중에 남북 간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려되는 감염병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차원이라 대소하고 저는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가서 특사로 가면 한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건 의료 문제와 관련돼서 전 장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그 특사 형식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북한이 좀 뭔가 그 참여라든지 또 아니면 접촉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김원희 의원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보건의료 분야가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차관할 때에도 북한 그 보건성 차관과 이런 감염병에 관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또 분과 협의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북 간의 그 접촉이 되고 그러면 보건의료 분야가 우선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